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사라는 늙었지만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자손을 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숨어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주었어요.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고 모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요. 그 중에 완전한 믿음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가올 기쁨을 고대하셨어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던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니까요.